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사알디엘을 낳고 사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 오늘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의 내용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하늘의 커튼을 열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보좌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미로운 통치의 자리를 보여주시죠. 거기에 일곱 영과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은 사자와 송아지와 인자와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 세계에 비슷한 시점을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1세기 후에 쓰여져 있는 요한 복음은 사자, 송아지, 인자, 그리고 독수리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의 관점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게 유일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무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제한된 일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은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 그들을 하나님이 설득시키려는 것은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것은 뭐냐면 너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를 스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캐스팅했고 그래서 삼고초려했고 너의 부족함과 너의 약점과 연약함을 내가 은사와 강함으로 만들어줘서 그래서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약간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그랜드 디자인이 있는데 그 일에
네가 꼭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바로 나의 그 아름다운 계획에 쓰임받게 하려고 창조했고 또 그리고 기다렸고 구속하였고 또 너희들이 거기에서 쓰임받게 그것이 너희들이 이루어낼 하나님의 나라 나의 왕국과 분명히 그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부른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어서 그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또 쓰임받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말씀의 세계입니다 내 인생의 세계가 아니라 말씀의 세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명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가 거기에서 아까 찬양한 대로 이것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의미라 이게 마치 뭔가 비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만 믿고 주기도문 외우고 방언만 하다가 인생 가는 게 전부다 그런 말처럼 들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응어리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 안에 무궁무진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남자 지자반 하면서도 그 얘기를 조금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을 많이 보죠. 동화책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또 저도 어릴 때 그런데 특별히 뭐 신화도 보고 판타지 그다음에 여러 동화들 그 중에서도 유럽 쪽의 동화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인상을 줬습니다. 그런 유럽식의 건축 양식들, 집들, 뾰족 지붕들, 또 그 도구 문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렇게 도구 문화가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연장 하나 들면 그걸로 전부 다 되게 다 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도 뭐 밥 먹는다, 밥 준다 그러면 다 설명이 됐어요. 시계도 밥 주고, 뭐 강아지도 밥 주고, 뭐 또 다 모든 건 다 밥 주는 거예요. 뭐. 도구 문화가. 그런데 이 유럽의 이야기들을 삶을 보면 굉장히 도구 문화가 분화되어 있어서 세세한 설명들이 많았어요. 또 그래서 그런 집과 또 그런 문화의 형태들. 보면 우리가 독일 집 유럽 문화가 다 그렇지만은 뾰족 지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창문이 지붕으로 나 있으면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창을 예. 우리도 그런 문이 있었나요? 예. 거의 없죠 예. 거의 없고 그런데 그 어릴 때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 굉장히 기이하게 이렇게 삐걱삐걱 나무로 만든 계단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형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 기이했지만 우리로서는 전혀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유럽에 나와서 살면서 그때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각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천국은 마치 뭐와 같을까?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튼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꿈과 계시와 환상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입니다. 그 소래교회의 백정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되죠. 그들의 일평생 역사를 통해서 벗어나지 못했던 신분과 그리고 계급이 벗어집니다. 그게 무슨 혁명운동을 해서 뭐 연판장 서명을 받고 엄청난 개혁을 일으켜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만남의 세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뭔가 백정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운명 역전이 이루어진다, 개벽의 세상이 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격,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거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가슴이 뛰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지경은 매우 좁고 또 우리들의 스케일은 적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새가슴 얘기를 했는데 제 스케일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일은 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스케일 안에 내가 들어가고 보니까 내가 결정장애가 있던 사람이든지 내가 새가슴이든지 아니면 나의 달란트와 능력이 아주 제한되고 작은 사람이든지 나는 신중하고 소심하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뭔가 조바심이 많고 인색하고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매료되고 감동받고 그리고 거기에 설득당하고 그리고 쓰임받는 것입니다. 나의 기질을 넘어 나의 은사를 넘어 나의 연약함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눈물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좋은 일을 보면 하듯이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개요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이 족보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보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 계보의 의미는 너무나 큰 거예요. 특히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약성경의 마음을 실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사랑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왜 번번이 줄줄이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 때문에 그러려면 부르셨죠? 약속은 왜 했죠? 그러나 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먼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그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계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러니까 이 크로놀로지컬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장성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태양을 만들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드셨다. 그게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시간으로 본다면 말이 충분히 너무나 되고도 남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일직선에다 놓고서 하시는 게 아니죠. 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타로 딱 이렇게 떼어놓으면 예, 독립된 시간들이 되는 거죠. 독립된 시간.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심장에는 동심원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나님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빛이 있었죠. 물리적인 우주와 태양과 그 빛을 드러내는 물리적인 현상은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마음 안에 빛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 생명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셨다.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하여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내셨다. 그 불완전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려 하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열두 지파를 부르시고 그들은 불완전하고 계속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들을 들어 올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지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으로 완성하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니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보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시편에 나오는 대로 자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주님 앞에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새도 제비도 자기 집을 얻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장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다윗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새입니까? 아,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나 지저스 예수스 그런 줄 다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니고 자라던 시절에는 예절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게 뭐 일본에서 왔는지 고려에서 왔는지 조선에서 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예, 어이 아이들이 야 우리 때는 아무리 화가 나도 어, 담탱이 어? 야 담이 뭐하냐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예. 뒤에서 약간 이 건달 흉내 내는 아이들도 선생님은 선생님이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해도 돌아가면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예, 인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면 찾아가서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수가 그건 안 돼요. 틀린 얘기는 없어요. 뭐 예수님이라는 말에 호칭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극전칭을 써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죠. 이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얘기요. 전에 방송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 방송국에서 온 분들이 이제 문화 취재를 이렇게 하는데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카메라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운동권을 한 번씩 거친 그러니까 데모라도 몇 번은 해봤던 뭐 이제 군사정부 있고 뭐 그럴 때니까 저도 뭐 예, 그런데 몇 번 이렇게 끼어들고요. 예, 종로에 나갔다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시위대가 지나가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경찰들이 막 이렇게 쫓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청바지를 입고 서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를 시위대로 알까 안 할까 지금 막 저희 쫓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막 도망가고 나는 이렇게 서 있는데 한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소위 그 백골단, 그죠? 사복 경찰들이죠. 이제 물론 화이바 쓰고 다 그 사과탄은 다 이렇게 차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보고 오는데 표정들이 별로 구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나는 쉬하러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까 그래도 달아나는 게 좋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보다가 아무래도 달아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달아났죠. 달아난 김에 같이 시위를 좀 하다가 왔어요. 최루탄도 좀 먹었겠다. 아, 알딸딸하고 그래서 예, 한 김에 독재 타도 몇 번 하다가 이렇게 오고는 했는데 예, 다윗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집을 짓지 않을 거야. 네 후손이 지을 거야. 솔로몬이 물론 짓겠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네가 나중에 뭔가 잘못할 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겠다. 솔로몬은 흠이 다윗보다 만 배는 더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디자인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하고 싶었는데 근데 미안하지만 네 맘대로 안 돼.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면서 이루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될 거야. 내 청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독수리같이 업어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라 내 후손을 통해서 집을 짓게 하리라. A sure house. 든든한 집을 짓게 하리라. 견고한 집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짓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내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나를 아버지라 하리라. 결국은 얘기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뿌리에서 나게 하리라.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너를 통해서 나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약속.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집을 지어주겠니? 네가 어떻게 나에게 구원의 든든한 집을 지어주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집을 지어주리라 하는 약속 하나. 그리고 너의 뿌리를 통해서 내가 그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가 네가 그를 주라 부리라 네 후손이라고 내 후손 내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2편이 얘기하고 있듯이 예. 네가 그를 나의 주님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한번 찾아가서 형님 어머니도 좀 챙기세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는 좀 챙기시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고보가 열받아가지고 내 인생에 예수는 없어. 예수는 없다. 예수 지워. 예,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굉장히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든든한 집을 세우리라는 하나의 약속과 그 다음에 내 후손에서 내가
구원자를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 참 절묘하시오.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에 그걸 다 나에게 다 이루시는지 몰라. 여러분 그건 약간 듣기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델센 동화를 읽으면서 우리가 뭐 덴마크, 안델센 덴마크 맞죠? 예. 언제 덴마크를 가보겠냐고요. 저는 아직도 안 가봤고요. 그러나 어릴 때 그 안델센 동화들을 읽으면서 그의 숲, 그의 집, 그리고 그의 학교, 또 그의 삶의 환경 속에서 판타지와 상상의 나래를 폈는데 예. 그것이 나와 상관없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어린 시절과 상관없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자 발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예수님의 기적이야기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안 되겠냐고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기적이야기를 하는 게 사무엘아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엄청 인간적이라고? 그것도 아니야? 하지 말까요?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까요? 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아니면은 예? 나인성 과부를 보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여겨서 그러니까 막 관을 메고 오면서 나인성 과부가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관 위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까요? 여러분, 우리가 동화와 그 세계 속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렇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 다음에 미녀와 야수, 예. Beauty and the Beast, 예. 환자를 키웠어요. 아, 그거 너무 현실성 없어, 현실성 떨어져. 그랬나요? 그거 아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리고 아, 세계는 참 넓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상상력의 바탕으로 아,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아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려주세요. 어차피 안 믿으면 안 믿을 거잖아요. 어차피 예? 내가 뭐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나는 사랑을 엄청 실천하고 나는 엄청 좋은 사람이 얘기도 안 믿으면 안 믿을 거잖아요. 어차피 예? 그럴수록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기 위해서 기적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기적 이야기가 깜짝 쇼에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이야기. 네,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혈중 앓던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단번에 마르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얘기해 주시는 건 너무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도 합리적인 사람이고 나도 인간이고 그리고 나도 이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러면 우리도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건 설득력이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감으로 뭔가 전도를 하겠다는 건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정치인이 옛날에 코스타에 와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예, 그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몰리고 오해받고 세상에서 언론에 타겟이 되고 그러면서 뭐라 변명할 말이 없이 그래가지고 정말 죽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 온누리교회 가서 예수님 믿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자기 문제에 뭐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 영접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연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마치 환타지처럼 그렇게 가졌던
그게 어느 날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인격적인 고백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인내입니다. 2000년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오신 주님은 물리적으로는 2000년 이상, 아니 그보다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주님은 기다리셨고요. 마침내 우리가 주님 만났습니다. 마침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조지 뮬러가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19년 6개월 기도했다. 그리고 12년째 기도하고 싶다는 얘기를 어디다 쓰죠.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나 19년 6개월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 네. 예. 제가 한마음교회에서 목회한 시간보다도 훨씬 더 짧죠. 그런데 예. 정말 한마음교회에서 목회한 시간 휙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예. 뭐 긴 시간이라고 결코 생각을 못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간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셨다.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보이셨는가? 제가 12지파의 불완전함을 얘기하죠. 그들이 범죄하고 예, 그들이 시므온과 루벤과 레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세겜의 족장 또 그 아들들에게 가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이 참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골치 아프시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완전한 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나가시는 거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3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 다말이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38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예,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아들과 결혼한. 그래서 첫째 아들을 죽었죠. 둘째 아들을 또 전대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유다가 죽을까 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창기의 모습으로 해서 시아버지와 결혼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이 계보를 이루려고 하죠. 예, 그것 그 비상식적인 행동. 예. 과연 그것이 떳떳하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일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뭔가 그로테스크하죠. 그런데도 유다는 나중에 그 며느리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도 이 여리고의 창기였죠. 기생이었죠. 예. 그러나 그는 구속사에 결정적으로 자기의 그 부정함과 연약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러면서 여리고성에서 그의 집이 구원받는 예. 그런 은총을 얻습니다. 그때 아마 여리고성의 그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서 예, 숨겨준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 예, 그게 뭐예요? 연어. 예, 그래가지고 아마 옥상에서 어디 숨어가지고 별을 보면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마음이 통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죠. 예, 뭐 별 하나 나 하나 뭐 별둘 나둘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모함 여인 룻을 받아들여서 룻의 꼬엘이 되면서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서 거기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는 거죠. 이 대하 드라마를 보면 뭔가 마음이 뭉클합니다. 아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정말 이 백척간두에 누군가는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고 대가 끊길 수도 있었고 그런데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그 대의
해당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연출자,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고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죠. 예,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죠? 예? 롯의 후손이죠, 롯. 예. 룻은 롯의 후손이야. 예. 그 롯은 어떻게 자녀를 또 낳게 되죠? 그 딸들과 동침하죠. 예. 예, 피신에 있다가 그 딸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후손이 없을 거를 염려해서 예, 아버지와 동침하는 예, 그래서 이 근친결혼이 거기에서 동침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낳은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자손은 10대 동안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10대 동안 이름을 드리지 못해요. 그들은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룻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에 이름을 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서 우리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족보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무슨 하버드의 계보들, 예. 하버드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후손에서 대학 총장이 몇십 명,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몇십 명 아니겠고요. 예, 뭐 영광의 명문의 이름들이 쭉 써 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인내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도 너희 가운데도 이루시리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파란만장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나 다윗으로부터 바벨론까지 기운 역사, 예. 에레미야의 환상처럼 가마솥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쓰라림의 역사에서도 똑같은 14대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인내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그 가운데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예, 저는요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이전에 연례되어 있었던 어떤 노아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못지않게 신실해요. 저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 포로의 세대에 이런 디아스포라에서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완벽하면 성경적이잖아요. 부족해야 은혜를 받는 건데 이 느헤미야는 물론 은혜를 받지만 뭔가 완벽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정도로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대가 결코 모자라지 않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잠깐 감추었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자라지 않아요. 예.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CBMC 가서 강동진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집을 50채 이상 짓고 그다음에 닭장이라니까 좀 그러네. 예. 뭐라 그래요? 양계장 뭐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닭장 양계장. 그걸 온 세계에다가 가면서 지어주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벌써 뭐 몇백 군데는 한 것 같아요. 그 실천력이 무섭고 놀랍고 예. 그러면서 뭐 제가 뭐 같아 보이십니까? 다 그러면서 저 목사같이 보이세요? 저는 농사꾼입니다. 저는 그리고 집 짓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포스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말로만 먹고 사는 목사가 아니고 저는 집 짓는 사람이고 농사꾼입니다. 아, 되게 멋있었어요. 그죠? 예, 뭔가 우리에게 뭔가 어떤 반역 같았어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교회 안에 있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근데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나보다 탁월하게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탁월하게 운동 잘하는 사람, 나보다 탁월하게 본 재능 있는 사람 보면 항상 저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약간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아, 참 대단한데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런데 목사로서 그렇게 실천력이 강한 좋은 목사님, 그리고 뭐 말씀도 굉장히 잘하고요. 성경도 바삭해요. 예, 그래서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좋았는데 그러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복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 시간에 그렇게 소개했는데 직접 집을 짓고 실천력 있게 사는 사람 너무 존경스러운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것 이거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에 살면서 잠깐 왔다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이 나중에는 글쎄요 자취조차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룬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또 주님 앞에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주님은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려대 그 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하나도 기억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하나하나도 천사의 금양로에 다 담아서 거기에다가 놓을 거다. 부지런하고 기억력이 좋고 성실한 사람은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내가 받은 편지 카드 그거 어디 있을까 분명히 내가 잘 뒀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하고 분명하게 거기다 놓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서원 눈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셨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니까 우리 찬송하고 예, 기도하고요.